정부가 의료 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선 이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브리핑 없이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 행동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고자 비상진료 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신규 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한 양성교육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분 조짐을 보였던 의료계는 내부 갈등을 푸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어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사협회 비대위 회의에는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김태구 비대위원장,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 그리고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신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단일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간의 대화 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당장 오늘 전공의 1,300여 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